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이번 주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일 조정을 받던 지수가 오늘은 더욱더 깊은 낙폭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3,000포인트까지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의지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고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이야기는 들려왔지만 막상 지수가 조정을 받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관련 이야기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위에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일단 뭐 저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부터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날의 대응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장 시작하고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생각은 절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11시 반 기점으로 지금 장 마감까지 거의 3시간 반 동안 지금 반등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은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말도 많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세를 인상하는 바람에 차익 매도 물량이 과감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이끌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현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미국과 중국에 또다시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안 그래도 좀 불안했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특히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했던 오늘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시장에 매도를 아마 거의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종목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른 종목 교체할 때 종목을 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을 또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만약 종목 교체라고 하는 상담을 제가 드리면 차라리 히든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정말 급격하게 밀리면서 걱정거리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상담 역시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최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내주면서 장이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습니다. 12시 구간 중심으로 하락 전환한 후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낙폭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2.45% 급락하면서 2,994.98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7거래일째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5,700억 원가량 오늘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4,2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1,300억 원가량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최저점에서 장을 마치면서 910선도 내주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면서 내려가던 지수가 결국에는 4% 이상 낙폭을 보였는데요. 906.3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380억 원, 외국인이 27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54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1,250개의 종목이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증시가 뭐 이렇다 할 모멘텀, 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에도 좀 불안한 심리가 좀 가중이 되는 것 같고요.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아마 분위기 혹은 이제 기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사실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시장에 어떠한 분위기가 나타났었냐면 자, 코스피 이제 3,000포인트 한번 가보자. 혹은 코스닥 이제 1,000포인트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빚을 끌어다가서라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특히 이제 2월 달에는 아 여기서 이제 강력한 호재가 나오기에도 지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있는 이 국면에 뚜렷한 악재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수익을 봤던 물량들이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또 출현이 되면 그것을 보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에 따른 또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악재로 인해서 아 일단 지금은 매도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다라는 메이저 주체들의 좀 매도량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뭐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정도 빠질 만큼의 매도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의 공백, 매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오늘 다른 날보다도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만 하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시장이 올라갈 때도 혹은 시장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적절하게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다음 우리의 계좌를 좋게 이제 가꿀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또 내일이 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83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이 1250개 종목이 하락을 했던 만큼 많은 분들께 정말 고민 깊으실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 고민에 대한 해법들 저희가 함께 찾아줄 테니까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활용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샵 3772번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나는 지금 바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문자상담, 전화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자상담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볼 문자는요. 0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매수가가 22,450원, 비중이 10%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좀 방향이 어떻게 갈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는 홀딩. 네, 보유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수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코스모 신소재의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 MLCC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크게 편승을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2020년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동안에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수가 급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보여줬던 MLCC의 가격에 빠른 회복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작년과 지금 올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코스몰 신소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높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양극재도 만들고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MLCC 부품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MLCC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냥 소형 가전 혹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전기차가 될 수 있겠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형 가전 중에서도 이 모바일에 이 MLCC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아이폰 시리즈라든지 갤럭시 시리즈들 여전히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로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는 시기인 만큼 이 MLCC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가 관련주로 이제 움직일 때 이 MLCC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이야기하면 우선은 전해질 양극재 이 섹터보다는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가 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은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지만 여전히 MLCC를 필두로 하는 코스메 신소재는 더 좋은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기에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저는 1차 목표가 28,000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할게요. 28,000원은요. 2018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만큼 저는 성장성을 보고 또 이제 코스몰 신소재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으로 이제 저는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충분히 28,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 문자는요. 제약바이오 지주사입니다. 525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웅인데요. 매수가가 47,000원 비중이 60%입니다. 이러다 대주주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회복될까요? 좀 우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36,400원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톡스랑 그쵸. 대웅제약이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대웅제약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덜 받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는 일단 어떠한 산업을 하더라도 네. 조금은 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시장의 순환매 관점으로 가장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HLB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또 연일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작년 한 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해당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테마와 엮이면서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19 테마의 이 힘이 거의 끝무렵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약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한 차례 정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 차례 정도 갈 가능성이 높으니 절반은 손절하되 절반은 보유하시고 또 보유한 물량 기준으로 뭐 10%, 20%, 30% 그 이상 수익을 내고자 더 가져가시기보다는 매수가에 오면 현금화를 바로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시장이 조금 밀렸죠. 이 밀린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반도체 IT군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이 반도체 IT의 힘 때문에 조금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문자 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22번님, 일신바이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매수가랑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6384번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고, SKC도 함께 매수하시고 계신가 봐요. 네, 문자를 저희가 하나만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OCI8070번님, 태양광 관련주들 요즘에 좀 소외를 받다 보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866번님, 0472번님,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상담을 진행할 문자는 5G 관련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오이솔루션 매수가가 57,000원, 비중이 2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5G 관련주들 정말 전망이 좋은 것과는 달리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 사실 이제 이 5G 관련 기업들 소문은 좀 무성하죠. 그렇죠.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하지만 이제 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 큰 기대감에 올라온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라든지 혹은 물량 소화 과정이 거쳐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 시청자분이 문의 주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또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뭐 KMW라든지 RFHIC라든지 이러한 대부분의 지금 5G 기업들 같은 경우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뭐 실적도 굉장히 또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약 2, 3년 전부터 기대감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작년 2020년도부터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G 망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 이제 작년에 못한 것들 올해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이 전력 이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품주들의 수요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대다수의 5G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면 주가는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이솔루션 조금은 지금 걱정되는 위치이긴 하나,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여기서 뭐 리스크 관리 겸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지는 마시고 현재 일단 가지고 계신 비중, 그 가격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만약에 회복을 해서 5만 원 가격대, 지금 이제 47,500원인데 5만 원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더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아직 5G에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 순환매가 온다면 5G는 그동안에 한 3, 4개월 동안 쉰 만큼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늘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손절을 해야 되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이니 우선 보유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만 원 돌파 시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 좀 빠르게 해결책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답답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을 통해서 김태성,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식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또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네, 필룩스요. 네. 4,700원에 20%. 4,700원에 20%이고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야, 거의 한 달 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시고 가장 궁금하신 점이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뭐 계속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뭐 거의 약간 손실이 나긴 났는데 네. 그 주변에 오면 다시 빠지고 또 오면 또 빠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답답하신 마음에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오늘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을 나름 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밀렸고 또 이제 필룩스와 같은 섹터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요한 포인트들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한번 드려볼게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전략을 드려보자면 현재 지금 4,580원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4,000원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으니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4,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즉 4,000원 밑으로 이 기업이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5,500원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세요. 네, 예. 5,500원 올라오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예. 나머지 절반은 6,5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앞전에 예. 이제 이 필룩스라는 기업이 4,000원이었다가 단기간에 9,000원 갔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뭐 9,000원 그 이상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짧게 1차는 5,500원, 2차는 6,500원 목표가를 한번 잡아가 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늘 좀 선방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흐름 좀 잘 추이 지켜보신 다음에 전략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문자들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8433번님께서 아, 장이 너무 무섭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3636번님께서 에서 하나 시스템 어떡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0628번님 꼭 도와주세요. 목표가랑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하셨고 아이고 1968번님께서는요. 어제 잠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 함께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전략들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하나 776번님 김태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전화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노란톡도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이렇게 김태성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랑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매매는 어떠셨어요? 예, 8만 6천 원요. 8만 6천 원이요? 어떤 종목이에요, 시청자님? 죄송해요. 기아차요. 기아차요? 8만 6천 원에 30%요. 30%이시고요.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관심 벌렁벌렁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기아차 예. 오늘 또 4% 넘게 좀 빠지면서 이렇게 예, 알아냈는데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예, 예 부탁드려요. 네. 네, 팀장님. 네, 어떻게 참 봐야 될까요? 기아차, 현대차 질문이 오면 예, 예. 제일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주가라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산업이랑 해당 기업에 대한 미래성을 좀 봤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메리트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전기차, 수소차 거기에 이제 다음 차량 모델로 이어지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테마가 여전히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산업군이라서 좀 기대를 해볼만 하나 주가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선반영돼서 움직입니다. 네, 지금 이 기아차의 주가도 그러한 기대감이 모두 반영이 돼서 한번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뭐 획기적인 뉴스, 애플카와 다시 한번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폭발적인 실적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니 지금 투자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가격대까지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더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혹은 향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거나 반대로 7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아차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계좌 상황상 중장기는 힘드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면 쭉 가져가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네 8만 원과 7만 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전 가져올까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충분히 그래도 10만 원 그 이상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정말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지켜봐야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좀 소가리를 하실 것 같다. 그러면요. 저희 이제 그 샵 3772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노란톡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전화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EM코리아요. EM코리아. EM코리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670원에 20%예요. 6,670원이요? 네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종목 궁금하신 점이 가장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우 제가 이거 매수한 다음에 계속 빠져가지고 이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려나 궁금해서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6,670원인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투자자 쪽을 보니까 네. 기관이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 오늘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EM 코리아 네.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EM 코리아의 종목도 이제 같이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장이 회복할 때 이 종목도 같이 회복해 주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네. 아시죠? 오늘 시장이 네. 빠져서 빠졌으니 시장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EM 코리아도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5,600원 혹은 5,700원 이상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6,500원, 7,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내일 당장 뭐 올라가고 내일 모레 당장 아니면 다음 주에 당장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우선은 여기서 하락폭이 진정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테마로 엮여 있어서요.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겠어요. 대신에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참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비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좀 많이 주가가 빠져서 걱정하셨을 텐데 시장 하락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좀 편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예, 상하프론테크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66,353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은 80% 정도 됩니다. 비중을 80%나 실으셨는데 네. 1차 매수만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제가 사고부터 계속 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추매를 언제쯤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크게 실으셔서 앞으로 좀 전략을 한번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망한 섹터들을 좀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시청자님, 상하프론테크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네.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수소차 관련 테마랑도 엮여 있고 또 이제 삼성 SDS라든지 뭐 두산 인프라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산업과 연관이 있는 회사이긴 한데 네. 문제는요. 그러한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주가가 먼저 올라온 기업들은 지금 이 매수하신 고점에서 비중을 확 태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렇게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우선은 지금 진입합전도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비중도 지금 좋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네. 비중이 10%라든지 비중이 20%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비중이 80%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 20%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일 네. 만약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절반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절반을 우선 손절을 하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부근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평단을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좋은 성과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매도를 우선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대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손절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잘 고민을 해보시고 네.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 더 길게 봐서 그 다다음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네. 저는 내일 절반이라도 조금은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좀 아쉽더라도 만약에 더 내려오면 네. 추가 매수를 하는데 더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하 프로테크 절반 매도 후에 42,000에 추가 매수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좀 많이 접수가 됐어요. 6257번님, 엔투텍 20%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민이 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 3636번님, 김태성님 부탁입니다. 한 달 됐는데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202번님, 그리고 9087번님, 또 5646번님 다양한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시고 1968번님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 상담 꾸준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37번님, 9752번님, 0058번님 그리고 5388번님 등 그 노란톡에 대한 문의가 참 많으신데 노란톡 입장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자동 입장이 가능한 URL을 또 보내드립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문자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그럼 전화상담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매일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넵튠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500원에 10%를 갖고 있어요. 네. 추가 매수해갖고 28,500원 단가가 그런데요. 오늘 단가보다 더 위에까지 왔었는데 더 갈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장이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전략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지금 오늘 오전장 분위기 좋을 때 좀 상승하다가 좀 네, 결국엔 빠진 채 마감했어요. 네. 네, 일단 시청자분.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네. 아침에 딱 봤을 때 수익권이라서 닫아놨더니 오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빠진. 그런데 다른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오늘 넵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정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총 상위 상단에 있는 종목들 보면 뭐 많게는 4%, 또 5%, 7% 그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넵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아쉬운 지금 마음은 있지만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도 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혹은 실적이 잘 나오냐의 문제인데 넵튠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크래프톤 관련주라고 이제 엮여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떠한 산업을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좋은 테마와 엮여 있으니 저는 더 가져가 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가져간다면 당연히 아마 이제 이 지루한 박스권을 위로 돌파를 하느냐 혹은 아래로 조금 밀리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갈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 넵튠이라는 종목이 조금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00원 이탈 시에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지만 반대로 지금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4만 원까지도 한번 더 기다려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종목을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선은 보유를 하세요. 그래서 25,0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면에 25,000원 이탈되지 않고 재차 올라온다? 그러면 4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전문가님 얼마나 기간을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기간을 조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네.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초록색 이평선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고 네. 있어요. 이평선 보이세요? 네, 이평선이 네네. 지금 거의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이라고 합니다. 모이는 것을 네. 수렴이라고 해요. 모이면 결국 발산 크게 이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넓게 네.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좀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문자 상담 역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한번 또 빠르게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요. 99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LNF 매수가가 8만 원, 비중이 25%입니다. 보유해도 될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LNF는 지금 연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7만 원 선까지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2차전지 관련 주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각광받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여전히 무궁무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선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바닥권 대비 얼만큼 올라왔냐면 500% 올라왔습니다. 네, LNF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15,000원에서 17,000원을 왔다 갔다 했던 주가를 가졌던 기업인데 현재 뭐 고점은 9만 원 가깝게 갔고 현재 기준으로는 7만 원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위치에 들어가셨다면 아마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짜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네,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리고 비중이 5%라든지 10%라고 하셨다면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6만 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비중이 25% 정도로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전체 계좌 25%면 그래도 꽤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높기에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LNF뿐만 아니고 전기차 대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오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밀렸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져가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빨리 덜어내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8086번님. 하이비전 시스템, 엄마랑 몰빵했어요. 100%를 넣으셨나 봅니다. 존버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8025번님, 그리고 3112번님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2128번님, ENDD 20%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8025번님께서는 방송 애청자입니다. 동방도 가지고 계시네요. 위에 8025번님과 같은 분이신가요? 동방,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기다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해주셨고요. 289번님, 9797번님, 또 9143번님, 8869번님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궁금증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하나하나 95번님, 문태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네, 팀장님 성함은 네, 김태성입니다. 시청자님. 저희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또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점점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수가 밀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는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태성 팀장님이 오늘도 공략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스위트홈에 이어 빈센조까지 흥행이 기대된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한데 정말 흥행몰이를 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든 그런 기업이에요. 이번에는 또 빈센조라고 송중기 네. 주연의 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멋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온 것은 네. 그래도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악재들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섹터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거래소 이야기도 있었지만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결국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혹은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봤었던 게 지난해 2, 3년 전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면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기조를 보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니 저는 그 업종과 그 섹터 그리고 반도체 IT라든지 이러한 기술주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아마 하나에서 많게는 뭐 세네 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나 그쪽보다는 이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이라 조금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OTT 사업 아시죠? 뭐 너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러한 또 플랫폼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라 향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 아니고 유럽, 북미, 중국 뭐 콘텐츠가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각국 여러 나라에서 히트를 치는 상품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높으니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위치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고요. 오늘 종가가 95,300원입니다. 95,300원 부근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 드립니다.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좋은 상승세를 내기 이전에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9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9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이번에야말로 전고점이 12만 원을 좀 돌파해서 15만 원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저점에서 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 관심 종목 넣으신 다음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저희 주식 파트너가 또 알찬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40번님. 이지바이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 정말 노란톡에 대한 궁금증 문의가 많습니다. 4606번님, 9926번님, 그리고 2364번님, 4794번님, 8086번님. 사실 한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저희 함께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주식 파트너가 꾸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으로 인해서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꼭 반등이 우러나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풍족해지길 바라면서 내일도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방어 잘 하시고요. 내일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